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시초가로 전략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사실은 저는 UAM 관련주를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미 장중에 목표가를 달성했고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종목을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셀바이오는 자가 유래 그 NK세포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현재 다양한 세포 기반의 면역세포 치료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코리아 테라뷰틱스라고 하는 회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NK세포 항체 약물 복합체를 부착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을 착수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애완견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박셀바이오가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하는 반려견들의 암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12살 때 암 때문에 이제 키우던 반려견을 이제 그 떠나보냈는데요. 지금 이 암 치료제 개발을 농식 품부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연구기관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그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진행성 간암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벡스 NK 임상 2상에서 10번째 환자 등록을 마치고 중간 분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항암신약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재료 때문에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바이오의 특성상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두고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외국인 기관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기간을 거쳐서 완만한 상승과 거래량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는 이제 내일장에서 시초가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49,000원. 이게 직전 고점인 50,000원 직전에 한번 매물대가 있어서 한번 많이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9,000원으로 하고요. 손절가는 42,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꼽아주셨고요. 4월 들어서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함께 들어온 날들도 함께 돋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1.2%대 낙폭 기록하며 44,450원인데요. 목표가는 49,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봅니다. 김태성 팀장님, 시초가 네.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서도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출산 관련주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중에서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냐. 일단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 안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1분기에 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아용품 이쪽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요새 유아동 스킨케어, 즉 그러니까 유아동 전문 이 화장품 쪽에서 좋은 매출을 냈기 때문에 분기 실적 충분히 좋게 나왔고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고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저출산 관련주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이제 저는 제로투세븐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정부 정책에 또 부합하는 또 테마가 이 바로 이제 저출산 관련 기업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저는 제로투세븐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물론 가지고 온 기업은 제로투세븐이지만 이 외에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15,000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손절가는 최근에 좀 기록했던 박스 하단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매는 꼭 필요하다라는 추가 전략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의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제로투세븐 2.29% 상승하면서 11,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상승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목표가로 15,00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